요즘 사람들은 정말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좋으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에서는 모두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가져서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은 생활습관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야만 벗어날 수가 있죠. 가난해지는 첫 번째 습관, 나눗셈을 즐겨한다.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게 되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자전거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입니다. 물건 살 때 나눗셈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 돈 쓰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할부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 선전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해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다 싶은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위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격이 모질고 악독하고 인간성도 나빠서 친구 하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서 가난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인맥이 자산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부유할 때는 베풀고 살다가 결국 가난해지면 주위에는 남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가는 허망한 관계가 됩니다.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날려먹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작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은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을 같이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고, 사기꾼의 그 달달한 말에 귀가 다치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낙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으며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1년에서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